안녕, 용감한 쿠키. 블랙 레이즈마 쿠키. 여관 침대가 항상 푹신하더라. 어제도 잘 쉬었어. 그거 다행이네. 벌써 회담이 시작한 지도 꽤 지났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하지만. 퓨어 바닐라 쿠키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오랜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설레하는 것 같았거든. 하지만 최근에는 왠지 힘이 없어 보여. 항상 우리를 먼저 신경 써주던 퓨어 바닐라 쿠키였는데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어. 아마 다른 쿠키들도 속으로 신경 쓰고 있을 거야. 쿠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용감한 쿠키로구나. 무슨 일이지? 회담 전에 얼굴이나 볼까 해서 왔어. 그래, 회담. 오늘도 만약 비슷한 주제로 논쟁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참지 않겠다. 소울 잼의 힘을 나누자니 그것보다 황당한 말이 또 어디 있겠는가? 클로티드 크림 쿠키. 그 비열한 농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너에게 검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잖아.
최근에 검과 관련된 큰 사건도 있었고 말이야.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검 때문에 다크초코 쿠키와 엄청 싸우기도 했잖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군. 콜리베리 쿠키! 여기 있어? 오! 어서와! 와일드베리 맛 쿠키랑 체스를 두던 중이었는데 마침 잘 왔어! 내가 지고 있었거든! 아, 회담 전에 얼굴이나 볼까 해서 와봤어. 그래! 오늘도 중요한 회담이 있지. 오늘은 싸우지 않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하지만 클로티드 크림 쿠키가 계속 논쟁거리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 그건 그렇지. 그 녀석 은근히 속을 알 수가 없다니까. 하지만 나도 얼마 전에 공주맛 쿠키를 만났잖아. 언젠가 공주맛 쿠키가 홀리베리 왕국을 이끄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 그 녀석에게까지 소울잼을 둘러싼 참극을 물려주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 전쟁을 우리 대에서 끝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시는 모양이군요. 맞아. 그러니까 회담 전에 주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날 아닙니까? 아, 하여간 뻑뻑한 쿠키라니까. 용감한 쿠키, 어서 오세요. 들어가도 돼? 당연하죠. 당신은 제 가장 소중한 친구 중 하나인걸요. 마침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당신도 마시겠어요? 응, 고마워. 안 그래도 당신에게 털어놓고 싶은 고민이 있었어요. 저번 회담 때 클로티드 크림 쿠키가 한 말, 물론 모두가 충격받고 놀라긴 했지만 저도 클로티드 크림 쿠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대한 힘을 사이에 둔 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른 편으로 나뉘어 싸우는 모습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힘의 균형이 한쪽에 쏠려 있는 이상 같은 상황이 또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죠. 그 힘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울잼이고요. 클로티드 크림 쿠키의 의견대로 할 생각이야? 그건
아직 고민 중이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회담에서는 중요한 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 벌써 세 번째 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오길 희망하고 있어요. 저번 회담 때 제가 소울잼에 대한 안건을 꺼냈었죠. 이제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모두들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변함없다. 그리고 소울잼은 절대로 빌려줄 수 없다. 이 작은 보석으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종잡을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는지 아느냐? 맞아. 우리 손을 벗어난다면 누가 이 힘을 통제할 수 있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오늘도 힘든 토론이 될 것 같군요. 무슨 뜻이지? 소울잼을 나눠야 한다는 제 의견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봐, 억지 그만 부려. 힘이 탐난다면 솔직히 말하든가! 아니요, 단순히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거든요. 소수에게 힘이 집중되어 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소울잼의 힘을 나눠야 하는 분명한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도 확신이 들었죠. 돌려 말하지 말고 본론을 얘기해.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쿠키 세계에 고통스러운 전쟁을 초래한 쿠키가 바로 고대 영웅 쿠키 중 하나였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바로 세인트 릴리 쿠키가 어둠 마녀 쿠키라는 사실이죠. 뭐? 그게 무슨? 아, 대체 무슨 말이야? 똑바로 말해! 고대 영웅 중 하나가 힘을 탐하다 이 세계를 위협하는 어둠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어둠 마녀 쿠키의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는 소울잼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소울잼. 그래요. 이름 그대로 고결한 영혼이기도 한 강력한 생명에너지의 집합체. 없던 왕국도 순식간에 세우고 있던 왕국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버리는 그야말로 강력한 힘 그 자체죠. 하지만 힘은 곧 집착을 낳습니다. 집착은 쿠키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은 결국 불화를 불러일으킵니다. 힘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이 힘을 원하는 자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언제까지 그 힘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울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공화국이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소울잼을 양보해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큰 힘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오히려 세상은 더 혼란해지고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강한 힘에는 항상 힘을 탐내는 자들이 모여들고
그 힘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세계의 수많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행태가 반복되어 오다가 왕국이라는 형태가 점점 망해가던 게 아니었나요? 쿠키 대륙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검은 가루 전쟁도 어둠 마녀 쿠키가 소울잼의 힘을 독점하기 위해서 벌인 게 아닙니까? 어둠 마녀 쿠키도 고대 영웅이었죠. 당신들도 훗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그 입 다물어라! 안 됩니다! 비켜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이성을 찾으십시오. 내게 지금 이성을 논하는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손에 쥐고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당신이야말로 어둠 마녀 쿠키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닥쳐라! 눈을 뗄 수가 없어. 충격파로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소울잼과 소울잼이 부딪힌 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파장이 생기다니. 저게 소울잼의 힘인가? 더크카카오 쿠키! 진정해! 비켜라! 저 무리한 쿠키를 당장 베어버리고 말겠다! 안 된다고 했잖아! 다시는 쿠키들끼리 친구들끼리 싸우지 않기로 했던 거 잊었어? 그리고 클로티드 그린 쿠키, 너도 사과해! 어떻게 이 세계를 지키려고 했던 쿠키들을 모욕하는 거야?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영웅 쿠키들을 모함하고 싶은 거야? 저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졌던 엄연한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퓨어 바닐라 쿠키님? 당신은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안해. 다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다섯 쿠키 중 둘이 모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틀린 말이었어. 왜냐하면 세인트 릴리 쿠키가 어둠 마녀 쿠키가 되었으니까.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말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말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하지만 어쩌면 저 쿠키 말대로 소울잼의 힘을 소수의 쿠키들만 가지고 있는 건 위험한 걸지도 몰라. 나도 결국 세인트 릴리 쿠키의 선택을 막지 못했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서도. 세인트 릴리 쿠키는 원하는 바를 힘을 통해 이루려고 했어. 그래서 어둠 마녀 쿠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우리가 아끼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때로는 나 혼자로는 부족해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지. 하지만 세인트 릴리 쿠키는 스스로의 힘을 키워 운명을 개척하려고만 했어.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점점 더 강한 힘을 원하게 된 거야. 한 곳에 고여있는 힘은 돌이킬 수 없는 슬픈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 미안해. 너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알리고 싶진 않았는데.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럴 수가.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세인트 릴리 쿠키가 정말 어둠 마녀 쿠키라고? 그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쿠키의 탄생에 얽힌 비밀을 찾기 위해 떠났던 곳에서 무언가 큰 일을 겪게 된 것 같아.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다른 쿠키의 입을 통해 듣게 한 거야? 너나 세인트 릴리 쿠키나 똑같아. 말로는 친구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얘기는 해주지 않고 결국 혼자서만 떠안으려고 하지.
나랑 다크 카카오 쿠키는 늘 나중에 알게 된다고! 우릴 진정한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거겠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것 같다. 원정대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믿음이 있나? 아니, 없다. 나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다크 카카오 쿠키, 홀리베리 쿠키. 아, 다크 카카오 쿠키와 홀리베리 쿠키가 나가버렸어. 어떡하지? 이대로 회담이 끝나는 걸까? 제가 여러분들의 우정에 누를 끼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언젠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따로 잘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친구 사이였으니까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신 것은 솔직히 놀랐습니다. 역시 퓨어 바닐라 쿠키님은 이해해 주시는 거군요. 힘을 나누는 게 좋다는 생각은 이전부터 해왔어요. 하지만 각자의 왕국과 쿠키 세계 전체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고군분투하며 헌신해온 친구들이에요. 그 노력까지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아까 당신이 했던 말은 심하게 들릴 수도 있었어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제 회담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두 분은 돌아오지 않으실까요? 친구들과는 제가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든 회담에 참석하게 해볼게요. 쿠키 세계를 위해서라도 우린 계속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퓨어 바닐라 쿠키님께서 잘 조율하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주스 한 잔 주겠어? 늘 마시던 걸로 드릴까요? 오늘은 특별히 더 진하게 주겠어? 오랫동안 숙성된 단 베리를 넣은 주스로 특별히 진하고 맛있게 만들어드리죠. 고마워. 아, 오늘 저번에 했던 얘기를 이어서 해주시는 건가요? 용이랑 싸운 얘기요. 아,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지. 하지만 오늘은 왠지 흥이 안 나는군. 뭔가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글쎄, 옛날부터 친했던 쿠키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 뭐든지 함께하고 뭐든지 솔직하게 나누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다 내 착각이었던 걸까? 힘든 일이 생겨도 다 같이 이겨내며 함께 웃곤 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저희도 버려진 마을에서 살 때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젤리도 제대로 못 먹고 아프고 매번 습격을 당해 다치곤 했죠. 하지만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친구들과의 우정이었어요.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두 함께 해나가며 매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곳이 다른 왕국에 비해서 아직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래봬도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저에겐 그 어디보다도 살기 좋은 왕국이죠. 다들 안녕? 오늘 내가 여관 설거지 당번이야. 여기 있는 접시를 닦으면 되는 거지? 블랙레이즈마 쿠키, 이번에는 조심해서 해. 저번에도 접시 깼었잖아. 맞아, 블랙레이즈마 쿠키는 너무 의욕이 앞선다니까. 걱정 마, 이번에는 잘할 수 있어. 믿어달라고. 나는 침대 먼지를 탈게. 손님들이 많아져서 털어야 할 먼지도 많겠다. 그럼 난 바닥 청소를 할게.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닦을래. 어때요? 소박하지만 좋지 않나요? 저 쿠키들은 작은 일도 서로 도와가며 해나가는구나.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던 때가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때는 섭섭하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면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풀곤 했지. 우린 가장 친한 친구였으니까. 그래, 역시 대화를 해봐야겠어. 당장 다크 카카오 쿠키를 만나러 가겠어. 다크 카카오 쿠키! 여기 있어? 뭐야, 왜 이렇게 혼잡스럽지? 왜 다크 카카오 병사들이 짐을 꾸리고 있는 거야? 아, 여긴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야, 이 분위기는? 다크 카카오 쿠키님이 왕국으로 돌아가는 채비를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뭐라고? 다크 카카오 쿠키 지금 어딨어? 막사 안쪽에 계십니다. 다크 카카오 쿠키! 무슨 일이야? 난 왕국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흑당마 쿠키가 왕국을 지키고 있긴 해도 이렇게 자리를 오래 비우는 건 위험한 일이다. 의미 없는 논쟁에 시간을 소모할 바에는 왕국을 지키러 가겠다. 잠깐! 그래도 대화는 마치고 가야지! 아직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이 모이지도 않았잖아! 지금 당장 출발한다면 비스트 이스트 대륙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왕국으로 돌아가 군대를 정비하고 바로 원정을 떠나겠다. 기다려! 우리가 어떻게 모인 건데! 날 붙잡지 마라. 전사들이 기다리고 있다. 힘든 일이 있다면, 고민되는 일이 있다면 같이 얘기하면서 풀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우린 친구!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니까! 다크 카카오 쿠키, 홀리베리 쿠키, 여기에 있었구나. 퓨어 바닐라 쿠키!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너희들과 솔직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 괜찮다면 나와 함께 얘기해 줄래? 일단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어. 세인트 릴리 쿠키와 어둠 마녀 쿠키의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말을 선뜻 꺼내기가 어려웠어. 편지로 전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아까 화가 많이 났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도 그동안 많이 괴로웠겠지. 게다가 넌 어둠 마녀 쿠키를 막으려고 스스로를 희생하기까지 했잖아. 내가 너였어도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거야. 물론 다시는 너 혼자 맞서게 놔두지 않을 거지만. 나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어둠 마녀 쿠키는 우리가 막아야 돼. 그게 옳아. 옛 친구였던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어둠 마녀 쿠키와 맞설 자격이 우리에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미 많은 나라가, 많은 쿠키들이 어둠 마녀 쿠키에게 피해를 입었어. 그리고 역시 많은 쿠키들이 자신을, 친구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싸움에 나섰어. 우리가 가진 힘을 더 많은 쿠키들과 나눌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많이 희생당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비공정을 타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바닐라 왕국 쿠키들, 성이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봐야 했던 홀리베리 왕국 쿠키들, 초콜릿판 위령 위에 새겨진 수많은 다크 카카오 전사들의 이름들, 모두 일어서는 안 됐던 소중한 쿠키들이었잖아. 안 그래?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둠 마녀 쿠키가 다시 전쟁을 일으킨 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검은 가루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생각해봐. 어둠 마녀 쿠키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우리는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만 해. 하지만 소울 잼의 힘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소울 잼을 둘러싼 전쟁을 겪어보았다. 감초바다에 파도가 잦아들지 않는 이런 때 소울 잼을 어떻게 다른 쿠키의 손에 맡길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다크 카카오 전사들이 맨몸으로 감초바다를 막을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는 계속 새로운 쿠키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 지금 쿠키 대륙에 드리운 어둠은 왕국 하나의 헌신으로만 끝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어쩌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지도 몰라, 다크 카카오 쿠키. 하지만 클로티드 크림 쿠키를 어떻게 믿지? 거대한 힘을 얻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이냐? 예전과는 달라. 우리도 경험이 생겼고 세상에는 정의로운 쿠키들이 많이 있어. 누더기 차림이었던 나를 받아준 쿠키들, 내 자아를 찾아준 쿠키들, 힘들어도 친구들을 돕기 위해 먼저 나서던 쿠키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적에 맞서 싸우고 있는 쿠키들. 나는 그들을 믿어. 그들의 신념을 믿어. 다시는 예전처럼 누군가 힘을 독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거라 믿어. 이 세상에는 우리들 말고도 충분히 영웅이 될 수 있는 쿠키들이 많거든. 네 말은 이해가 됐어. 하지만 한 번만 더 고민을 해볼게. 아무래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하니까. 괜찮다면 내일 다시 회담에 와줄래? 각자 생각해보고 내일 확실한 결론을 내리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든 서로의 판단을 존중해주자. 그래, 그렇게 하자. 다크 카카오 쿠키, 너도 괜찮지? 알겠다. 좋아, 그럼 내일 결정이 나겠군.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야외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갑자기 우리 같이 모험하던 옛날이 떠오르지 않아?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드런드런 얘기하던 그때가 생각나서 좋네.